하나님 말씀을 봉대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로 14절 봅니다. 14절부터 1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곤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예, 법정에 가서도 검사들이 한 이야기는 아주 효력이 셉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에도 그 효력이 그렇게 센데, 지금 온 인류를 재판하시는 그 재판장 되시는 주님이 바라볼 때, 과연 한국 교회가 검사 입장에서 어떻게 그 단호하게 말을 할수 있는가? 어떤 교회는 장로 비위를 마치고, 어떤 교회는 안수집사 비위를 마치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지고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아주 깊이 알아야 돼요. 누구를 비율을 맞춰야 되고, 누구를 좀 즐겁게 해야 되고,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하고, 이 검사나 판검사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할 이유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 시찰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시찰로 왔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아, 우리 시찰에가 구속사를 하시는 목사님 계시니까, 아, 자기들이 튼튼하다. 그러니까 자기도 구속사라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구속이라는 소리, 몇년 동안 구속이라는 소리를 하기 싫어했지만은, 이제 몇 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이제야 구속이란 말을 써요. 그 정도로 힘듭니다. 구속이란 소리를 한마디 해놓고 끝에 구속에 관한 것이 연결되지 않고 다른 말만 막 나열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종들은 이 귀가요, 확 열려 있어야 돼요. 아, 저거는 죽은 사람이 하는 소린가? 사는 사람이 하는 소린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 성경 지식의 해박에도 그는 고린도전서에 가보면은 그럽니다. 자, 너희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를 않기로 작정했다. 작정을 했는데 이 말을 사람 말로 내 임의대로 내 지휘대로 할까봐 침이 떨린 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오셔서 자기를 그 말을 성령이 오셔서 내뱉어줘야 되고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자기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걸로 해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주여 믿습니다 할까봐 힘이 떨었다고 사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대상이라고 한 데가 엄청 두려운 데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자기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고 절대로 이 안에서는, 이후에서는 자기 말을 할수 없어요. 내가 깨달았는데,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 데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모르고, 나 혼자만 안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뭐, 김기동 같은 이단자들은 그래요. 자기 혼자만, 하여튼, 특별하게 자기가 쓰는 것 같이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크게 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가 잘나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자기가 얼마나 목회하고
자기가 교회를 지었다 그러고 자기가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낮밤으로 주야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았다고. 그러면 그걸 뭐예요? 그것은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아, 저 목사님,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것부터 사단한테 속아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거기는 뭐가 없어요? 그 목사님이 자랑이 있고,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말씀이 전파된 대파에도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하고 점을 찍어오면 누가 고칠 수가 없어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토를 누가 잘 달냐면 장경도 목사가 잘 달냐면 자기 같으면 이렇게 안 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다고 점을 찍었는데 자기 같으면 그렇지 않은데. 이건 속임수고요.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보라고 자기를 바라보다. 그러면 누가 어디로 가버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로 가버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복음을. 근데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에는,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입에는 누가 나타낸다는 거요? 사람이 나타나지면 안 돼요. 건물이 크다고 나타나면 안 되고, 사람이 뭐 몇 명이 숫자 나타내면 안 되고,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를 의롭다고 했다. 구속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 우리한테. 그 피로 이 잔은,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가 이? 뭘 세워?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십자가에서 피로 너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잔으로 삼겠다. 오늘 그 말이죠. 디도 목사한테 다른 말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가 누구야? 예수보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와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갈기가리 찍고 너희에게 자신을 줬냐, 몸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자기 임의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박사학위 땄다고 해서 자기 지혜로 연구해가지고 자기가 뱉은 말은 영원한 양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떠듬떠듬떠듬 해도 괜찮아요. 누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자, 내가 카톡을 이걸 이제 해서 며칠 전에 야,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소다라는 샘물이 새라 뭐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생수 같은 말씀. 이 생수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임마누엘 보혈로 그 보혈이 뭡니까? 우리를 씻는다는 거거든요, 죄를. 그래 우리 영적을 할 때는 생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요, 보혈. 그 보혈이 나를 살리고 그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러니까 썩는 양식은 뭐예요? 죽어있는 물을 전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은. 그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보혈의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예요. 보혈 찬송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건 복음송이나 계속 부르고 우선 육신적으로 기분 좋겠고 하는 거. 사람 모일 줄 몰라도 뭘 못 준다는 거요? 생명을 주지 못한다. 생명. 내가 너희를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린다. 이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라. 영원 죽지 않은 생명이 뭐예요? 진리가 뭐예요? 그 내가 너를 살을 찢어주고 피를 흘렸다. 믿어라. 먹으라. 그 말이죠. 먹는 자만 다음에 내가 다시 살려주겠다. 이 양식을 썩는 양식을 위해서 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하라 하면서 내가 이 양식을 너에게 주리라. 생명의 떡이다. 모세는 만나를 줬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죠.
내 살을 내어준다. 내 피를 흘려준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2월절의 행사를 하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피로 너희를 구속해서 6월절 어린 양 그 문설주에서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겠고 이끌어낼 때도 모세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 구속함을 입지 않으면 하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내가 수없이 수백 편을 지금 녹화를 떠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고집이 있으니까 구속 소리를 지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구속해서 내 백성 삼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겠다. 아유, 그 정답이 신약까지 다 예수님께 오셨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피로 세운 언약이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말합니까? 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거 이거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전해라.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예수님의 살이 있어야 되고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 잔치요. 잔치 예배가 잔치예요. 요한계시록을 달달라 외우고 창세부터 마지막에 달달라 외워도 그의 잔치가 안 벌어지면은 그건 아무 소용없는 잔치 하나님 볼 때요. 이사야 선생이 뭐랍니까?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아주 진노하죠. 자, 내 땅만 바른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에서는 잔치가 벌어질 거면서요. 주일날 한 번씩 대잔치를 벌이잖아요, 교회에서. 거기에 잔치에 뭐가 있어? 진수성찬이 없으면은 그건 잔치가 아니라니까. 포도주가 없었을 것 같이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잔치가 아니에요. 그냥 포도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의 잔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 만드는 살을 찢어주고 피 흘려주고. 어제 당장 안 와서 돌아왔을 때 이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큰아들이 불평해도 죽었던 동생이 돌아왔지 않느냐. 자. 좋은 신발을 신겨라. 좋은 소를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을 입어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잔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찢어줬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할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자신을 주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너무 간단한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해요.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시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유예요. 이유. 자신을 주신 이유가 모든 불법에서 언제야 자범죄 모든 죄에서 너를 구속한다. 다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값을 핏값을 다 청산하고 너는 내가 하고 아버지께 드린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 복음 전, 이게 복음인데, 복음 전하면서 이 말 한 번도 안 해. 아, 답답해요. 며칠 전에 붕이 왔을 때도 목사님들 전부 모였어요. 목사님 몇 번 모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거 이제 액자를 만들어서 그 숫자들을 가져와서 갔는데, 아, 어디서 목사님들 떼거지로 막 모여들네, 이제. 갑자기 예배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액자를 다 가져가고 진짜로 받아야 할 사람의 액자를 못 줬어요. 여기는 두 개 전부 약속했으니까 두 개 갖고 온 거고. 왜 이 말을 드렸냐. 내가 이제 며칠 전에 그 붕이 기도원에 가서 붕이 있을 때 유행어가 됐던 말이 한 말인데 내가 병원에서 이 암으로 수술을 받을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다 쌓이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들하고 이 죽어도 아무 책임 병원에 안 묻기라고 사인을 다 했다고 그래요. 이 심장이 반이 활동을 못 한대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망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남은 걸로 지금 산대요. 기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침을 크게 못 하고 큰 소리 크게 못 치게 해요, 병원에서. 토해내고 이게 잘못하면 터져.
그러니까 온전히 완전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못 깨어난다는 거예요. 저 상태로 수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암으로 그대로 죽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목사님이 해도 안 해도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하긴 합시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수술대로 올라가는데 이제 마지막에 내가 깨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기도인데 하나님께 내 마지막 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나를 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아이고 아름다운 미사이고 하나도 그 나오도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죽음하고 가운데 땅 놓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뭐 사랑하는 하나님 뭐 십자가의 사랑 이거요 할 시간도 없어요. 생각도 안 나고 뭐라겠냐 주님 할 일이 많아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주님 할 일이 많아요. 계속 그 기도만 했죠. 마치 제가 이제 나의 몸 전신에 퍼져갖고 아니 못 깨날 때까지 주님 할 일이 많아요. 뭐예요? 할 일이 이 구속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갈 때마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신학교 나오고 박사기까지 공부했던 사람도 이 구속이라는 소리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세상 공부를 많이 했다고 안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사도바리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그 말을 사람 말로 할까 봐 심히 떨었다고 사도바리 해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 말을 우리 입술을 토해내요. 이 성경 말씀은 지금 성령이 감동된 사람이 토해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그 이유가 있죠. 이유가. 이 이유가 정확하죠. 모든 불법에 너희를 구속하시고 뭐 하려고 그럽니까? 그 보면 너무 정확하게 하세요. 이것만 읽으면 성경 전체로 아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했을 때 왜 아담한테 구속의 약속을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아니 거기까지 이게 딱 도달하게 돼 있어요. 뭐라 합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아담이 죄를 졌는데 죄와 사망으로 사망의 법이 우리를 그냥 아주 올가에 밀듯이 꽉 미워버렸어요. 더러운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 볼 때는 아주 얌전하고 그래도 하나님 볼 때는 아주 더러운. 이걸 깨끗게 하는 것이 씻는 것은 다른 걸로는 안 씻는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대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이 모든 걸 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고 죽으신 그 이유가 그 말이에요. 우리를 깨끗해 하려고 했다. 너무 정답의 얘기예요. 정답. 그리고 깨끗해 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깨끗해 하시고 그럼 뭐랍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선한 일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 청년한테 무엇을 하여야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냐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너 있는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자, 선한 일이 무슨 일이요? 예수 그들을 따르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가 현장에서 가늠해가지고 그 잡혔던 그 여자에게도 모든 사람이 죽이라고 돌을 들고 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도 돌을 던지지를 못해요. 다 똑같다는 거죠. 다 죄. 선한 일. 선한 일은 다른 게 아니야. 부조로 사는 게 선한 일 아니야. 우리 영혼이, 우리 영혼이, 이? 하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 무슨 마음이요? 예수 그대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내주하면은 예수 마음을 담게끔 돼 있어요. 떼거리 지어갖고 뭐 대통령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희생하더라도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뭐, 아니, 진짜 억울한 사람 예수님 억울한 거지. 우리가 뭐 억울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것 같이.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은, 가면을 쓴 사람들은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마음, 그 선한 마음을 닮으라고 성경하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양의 탈을 쓰니까 양의 탈을 깎아서 희생할 줄 몰라요. 왜? 가면만 썼기 때문에 인득대 여우 같은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종들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찬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라는 양털이 남을 또 희생해주고 남을 위해서 희생해주고 해도 또 희생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같이.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나에게 주는 십자가를 치지 않으면 절대로 너는 양들 위해서 양의 털을 깎아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이거 들고 오려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이거 쓰린 땡이 쇳덩어리, 쇳덩어리. 네. 우리 아들이 사준, 우리 아들한테 전화해요. 야, 아들아, 나 이게 계도를 만들어가지고 붕위를 가야 되는데, 이 계도 없다. 그러니까, 그날 주문해갖고, 이게 얼른, 그 다음날 보내주더만,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이거 들었는데 무거워요. 무거워도 뭐야?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엄마,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 이게 써지겠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게 뭐예요? 구속의 사랑.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속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구속, 그렇게 구속함을 받죠. 시편 107편을 그래요. 구속함을 받는 자는 뭐랍니까? 이렇게 말할지다. 시편 107편을 보죠.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봅시다. 107편 1절 2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봤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얻었으면은, 그 사랑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았으면은, 구속함을,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같이 말해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뒤에 이제 수록 17편 읽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뭐라 합니까? 20절 봅시다.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어떻게 말하라고 그래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38년 한자도 어떻게 고칩니까? 말씀을 보냅니다. 자. 너가 낳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말씀. 그러면 응답이 오니까, 네, 낳고자 원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그래, 그거 다음 관계없다.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지금도 기독교는요, 말씀이 종교예요. 뭐 병만 고친다고 한때 걸린데 다니면 큰일 나요? 말씀이 없으면은, 이 과의 열매가요, 수분을 못 빨아들잖아요. 삐쩍 말라버려. 그 오래가는 선인장도 한번 키워보니까 물을 안 주고 언제 물 줄지 모르니까 그냥 놔뒀더니 다음에 삐쩍 말라고 죽어버리더만. 하나의 말씀이 곧 누구요? 성령의 생수가. 에?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께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환자가 있고 또 사업 망한 사람이 있고 고통당한 사람 있고, 사역군한테 뭐 사기당한 사람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예배 장소에 사랑의 종이 입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요. 누구 조상규 선교사님인가? 뭐, 아미로 해갖고, 뭐, 그때 뭐, 얼마 뭐. 그래서 그때 처음 예배 들 때, 그걸 자꾸 봐서,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나온 것 같은데 나한테 말 안 하네. 자꾸 내가 그 생각이에요. 그때 말씀을 받을 때 그분이요, 엄청 말씀을 강하게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쓸 때마다 내가 뭘 강조하냐면,
서두에 말하는 검사가 얼마나 담당하게 말한 줄 알아요? 범죄자를 범죄 있으면 재판석에서요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그러니까 죄를 잡고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성령이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면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말씀이 튀어나와 이렇게.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의 육신의 재판장의 육신의 사범적인 권위를 가지고도 얼마나 강하게 말합니까? 생명 걸고 그 사람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법 권위를 가지고 하는 대변자예요. 대변자. 아름다운 말만 해갖고 이렇게 다 죽이는 거죠. 잠자기는 거. 한국교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다 잠자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수분을 받지 못해. 뭐 오늘 본부 이것만 가지면 한국교회 이것만 비춰도요. 야.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려 구속을 받는 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는 서운하시며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너희는 말을 해라. 그래서 내가 찬송가를 그래서 이런 거 알기 때문에 찬송을 내가 자꾸 이제 부르는 거야.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늘 찬송하겠네 이제 그 목사님들 많이 모이면 그래요 그래 이후에 천국 올라가 날 구속하신 그 은혜를 늘 찬송하겠다고 지금 했다는 말이죠. 이제까지도 안 했는데 언제 하냐고 말이야 내가. 어? 이제까지도 한 번도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한 번도 찬송 안 해놓고 여러분들은 언제 천국 가서 이 노래 부를 거냐고 내가 그래. 맨날 복음성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잔치는 이 소리가 울려야 돼 내가 잔치는. 주님께서 살을 찢어줬고 피를 흘려줬고 잔치는 그 지수성찬이 있어야 했나. 예수님께서 성찬이 할 때도 뭐라니까 떡을 떼어주고 잔을 부으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를 흘려서 너희에게 흘리는 피다. 마지막 잔치를 베풀자.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후. 내가 이걸 카톡에 보낸 거면서 그 액자도 있는데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걸 만들어서 그 수십 명 목사들한테 아침에 보낼 때 그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라는 거 정신. 어떻게 해야 뭐 돈이 생겨갖고 잘 사면 집이나 사고 뭐 하면은 그런 건 축복받았다고 그러는데 축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금방 죽을 것 같죠? 굶어서.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지금까지 절대 안 죽어. 지금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올 때도 전화 누가 이제 문자 왔는데, 목사님 가져가세요. 뭘 가져가래요. 그럼 나는 간단해. 우리 집이 전화해요. 사모님한테. 사모님 와서 가져가래. 가서 갖고 기원하면 돼요. 알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알지도 모르는 사람. 이게 상하는 통장이 와가지고 이제 푸드뱅크라는 데가 있어요. 사랑의 나눔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자꾸 뭘 하나 오면 이제 도장 찍으러 통장이니까 와요. 이렇게. 근데 그분이 가서 그랬대요. 거기 가서. 아, 저기 어떤 분이 있는데 꼭 목사님께서 생겼더래. 예? 꼭 목사님께서 생겼더래. 그러니까 그 사랑의 나눔 하신 분이 알고 보니까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 아는 사람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데려가라고 한번
가보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연락 와요. 뭐, 크림이고, 여튼, 뭐, 여튼. 어쨌든 돼지 다리 이렇게 큰 것도 막 몇 개씩 오고 막 그래요. 우리가 다 못 먹으니까 여기가 가까우면은 막 줄 수 있는데 뭐니까 안 되고 가까운 데서는 이렇게 나눠서 먹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근심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까 노후 대책 한다고 뭐 한 사람, 내 목사님들 하면 혼내요.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을 못 믿어갖고, 이? 오늘 저녁에 하나님 데려가면 지금 모아놨던 거 하나님 누가 가져가? 누가 쓸 거냐고. 그거 가져갈 거냐고. 내가.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우박도 안 내렸어요. 고센 땅에는 우박. 다 죽여도, 홍해를 건너갈 때 다 죽여도 하나님 백성, 구속해서 내 백성 삼겠다 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이 피 흘려서 바르게 만들잖아. 우리는 더 친한, 더 친한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그 증거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뭐 한다고 해서 우리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 백성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가지고 죄 모든 거 다 해방.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유였네, 너 자유였네, 우리 자유였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냥 뭐 구애만 내고 선한 일 하라고 하네요. 깨끗게 해놓고 깨끗게 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죠. 이 속에가 이 더러운 거 남을 사기치려고 하고 자기 영광 가르치려고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 데모나 해왔고요. 흥음 내려왔고, 아유, 꼴도 꼴도 아닌데, 그 사람들 보면. 그러고 주위끼리 싸우고, 나중에. 돈 때문에. 저놈 1,000만 원 줄 때는 나를 자랑하더만, 이제 다 먹고 나서는 자기 자랑 안 한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싸워. 그게 어떻게 성령 역사예요? 김정은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얼마나 기도한대. 그래갖고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욕해? 이게 틀린 게 아니니. 일편다신 민들레야. 똑같아요. 다 죄인이야. 다.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는 것도 뭐 하려고? 일하라고. 선한 일. 하나님이 어땠는데 그 영혼이 예수 앞으로 이끌어 되도록. 거기에는 많은 수고가 있겠지만 그거는 수고가 내 수고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뭐 한다는 거야? 사용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힘들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저기 이제 목포 이제 기동 부흥회를 가는데 이 암 수술해 가지고 암 수술하고 한 달 만에 부흥회 다닌 사람 나밖에 없대요. 목사님들. 하나님 특별해. 그러니까 기도도 잘해야 되겠다. 끝날 때 이? 죽음 앞에 나왔을 때 기도도 잘해야 했어. 주님. 할 일만 해요. 그래. 할 일만 되겠으니까 할 일이라 하고 하나님께 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불평할 수 없지. 쫙 목포까지 갔다. 목포는 몇 시간 가야 돼? 차 타고 가야 돼. 암 수술하기 전에는 가까운 데만 다녔어요. 뭔데 우리 사모가 이제 좀 아프니까 뭔데 못 다녀. 그러니까 수술 나와서는 아니 내가 입술로 주님한테 주님 할 일만 해요. 그러면 가까운 데만 할 일 있겠어요? 뭔데도 있지?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중요해요. 모든 불법을 우리를 뭐예요?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죠. 왜 구속했어요? 너희를 깨끗이 하려고 그랬어. 그리고 선한 일 지키려고. 이 일을 누가 작동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설교도 내 임의대로 내가 깨달은 거 내가 깨달은 게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어떻게요? 성령께서 나타내기를.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배우고 내가 한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무슨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눈과 눈이 마주쳐야 믿음이 들어가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요. 뭐 어쩌고저쩌고요. 일하고 있으면은, 어? 일하고 있고 있으면은 눈하고 눈하고 마주치지 않은데. 그러니까 준비는 해야지, 준비는. 준비하는데 섰을 때는 주여 임의대로 하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사용하옵소서. 많은 단어를 모르면은 단어 모르는 대로 하나님 사용하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요, 똑같이 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아우, 바울 말로 인해서 네가 뭐 믿음이 들었다. 아볼로 때문에 말 잘하니까 믿음이 들었다. 베드로 때문에 들었다. 이거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언제 우리가, 언제 그들이 너를 위해서 피를 줬냐?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해라. 성령이 오신 바라니까 예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것이 뭐예요? 최고 사랑이 여기서 십자가에서. 그걸 하면서 그것을 초점을 맞춰가고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설계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다른 거 달콤한 것만, 달콤한 거 많이 먹으면요. 아주 현대병이에요, 현대병.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달콤한 것만 먹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대병 아니에요. 영적인 현대병이요. 고치려면 엄청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여기 단에 섰을 때는 사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가 하는 데만 어디가 집중해야 돼요. 상처를 받든지 아픈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상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쓰리고 한 번씩 아파야 회개하고 치료가 되지. 달콤한 말만 하면 주여, 아이고 저 목사님 말에 은혜 받았는데 이 말 하면 역사도 안 해, 하나님. 금방 없어져. 그래서 오래 남지도 않고 한 번씩 대통 한 번씩 하나님께서 한 번씩 꼬꾸려서 그냥 한 번씩 뒤집어버려야 안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서 간증다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책망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에 가면 그래요. 잠언서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나를 회개하도록 찌르는 말이라도 그 말씀이 꿀송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에 달고 그 말씀이 나를 회개하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는 좀 아프더라도 무슨 말씀을 달려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돼, 하나님. 그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뼈가 양약이라는 것은 뼈가요 윤택인다는 거예요. 뼈가 윤택하면요, 아예 골다공증 나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는 이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병 나오라고 안 해도 이 온 진리를 알고 하면은 그 왔던 모든 사람들의 전부 상태가 틀려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말씀으로 탁 청정이 되고 그 마음을 다 청정기로 다 이렇게. 머리 힘들게 내가 가서 막 눌러갖고 나올 때까지 일어나라, 앉아라, 서라 막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이놈아, 저놈아 나가라 할 필요가 없어. 이 원리만 알면은. 선한 말이면은 그건 저 마음의 양약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담대히 그냥 그 심령 속에다 꽂아지도록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종들을 가면은 사법적인, 하늘의 사법적인 권위로 말을 해라.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이에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해라. 다른 거 하지 말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해라. 기도 목사한테. 이 말이 무슨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려고 그랬다. 구속이라고 뭐 하려고? 깨끗게 해가지고 너희를 선한 일을 쓸려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광야에서 죽지 말고 가다가 교회생활을 하다가 망하지 말고 어디까지 가요? 천국까지
영원히 갈 때까지 가라. 광야에서 둔산 얼마나 많아요? 뭘 엄마합니까? 구속이 피 흘려서 어린 양이 피 발라서 건너왔는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그 구속에 피 흘렸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교회에서 생활하다 망하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그러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친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말하는 게 이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면서 아, 이 말 수없이 넣어갖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곤면해라. 응?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곤면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곤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해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회개도 시키고 응? 책망도 막 시키라는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네, 우리 권위는 하나도 없어요. 누구 권위? 하나님의 권위 부었기 때문에. 그 권위로. 그리고 뭐랍니까? 누구에게든지 업신 여김을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쇠방울도 놓고 예수에 관한 일을 전부 가르쳤는데 하나도 누가 업신 여긴 사람이 없었다. 그 이야기 하니까 예수 이야기만 하니까 법정에 가서도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법정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아니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밖에 나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저들이 나를 지금 이렇게 재판석에 내놨다. 그 말은 곧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사도 그 선지자의 말한 말은 예수를 보내서 그 피로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거. 그것을 나는 저 선지자의 말한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그 말한 것을 내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담대하게 업신여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대 이 구속 이야기 하면은요, 업신여김을 안 받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든지. 오늘 이야기했으면 또 내일 이야기하고, 모레 이야기하고, 다음. 아, 성경 안에 이 이야기 얼마나 많은데. 그 이야기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써줬는데, 이 이야기에서 창세기부터 본문 잡으면 주의길에 다 잡아갖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어디 장경도 못 사갔지, 자기는 만화방 다닌데, 어디에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설교거리 찾으러 다닌대. 설교거리. 예. 그래서 장목사지. 장사모나 모집 잡고 다니고, 자기한테 헌금하라고 장경동을 사모하는 모임 회가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붕이 다닐 때 그렇게 만들어. 그런 사기꾼 같은 놈. 장경대 앞에 있었는데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왜? 한 번도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그렇게 유튜브를 봐도 한 번도 안 해. 웃기긴 웃긴데 한 번도 안 해. 잔치를 안 벌린다. 잔치를 먹을 것을 안 준다는 거.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 하나님 백성.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먹어야 사는데. 자,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불법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갈도록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죽는 것 같이 피처방에 죽지 말고 이끌어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은 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는 다 천국 갈 걸 생각하는데 아니야 성경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때 두 사람이 있어도 한 사람만 데려가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 무슨 일이 나요? 그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이 재난에 시작이다.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다 잊어버릴 것이다. 이웃과 이웃 사랑하는 사랑도 다 잊어버릴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때 일곱 번. 화 있을 때 일곱 번. 일곱 번 말이야. 화 있을 때 어떤 자가 화 있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뭐 내려가면 잘 받은데 약대는 걸러내버려 안 받아. 조금 낸 사람들은 그냥 내려니 말든 나도 모르고 큰 약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 큰 것만 먹으려고 그 돈으로 맹세하면 지키고 그냥 성적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맹세하면 지켜야죠. 돈으로 맹세하면 다 내려오라고 그거 뭐야
우음의 이 벙어리기들, 장님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화 있을지언정, 화 일곱 번이나 예수님 말이죠. 지금 한국교회 상태에 그런 상태였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그 피를 주고 구속했다가는 그 사랑을 느끼면은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해요. 어디서 모여서 데모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 그 사랑에, 이 성경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를 강권한다 그래요. 그 사랑의 나를 이끌어가. 사도바를 이끌 때 그 십자가에서 구속했던 그 사랑이 막 이끌고 가기 때문에 어디 갑니까? 푯대를 향해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좌로 우로 칠 수 없어. 막 감옥에 전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옥문 다 열어붙이고 하나님을 또 보여주면서 그런 가운데 가서도 그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가요. 어떤 일에 닥쳐도 뱀이 물려서 막 손가락 물려버려도 그때도 배에서 풍파 일어나고 다 죽은 그런 상태에서도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살려줄 거다 하고 마지막 알려주기도 하고 막 구속받은 자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7편 읽어보시십시오. 구속받은 자 어떨 때 구속했는가? 구속받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 했는가? 그러니까 그 선하시고 그 기이한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했는가? 구속받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 들으니까 이 구속함을 잇는 14만 4천이요 요한계시로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꼭 그 말 안 하도 요한계시로 말하는 사람들.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데 다 구속함을 입은 그건 빼버려. 꼭 14만 4천만 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주님께 가난한, 예수께 가난한 것을 가르칠 때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의심여김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부 이야기해서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선지의 말과 율법을 가지고 예수의 가난 이야기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이야기 있다는 거죠.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진실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이 무언가?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한번 흘러버리는 구속이 아니고 그 깊은 뜻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말을 못 하는데 이 속에 이제 오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이 마땅하다. 육신으로 오셔야 된다. 뭐예요? 이런 하나님 일에. 하나님 일을 하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일. 하나님 일을 할 때 뭐랍니까?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일은 뭐예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오십니다. 성경이 너무나 점 하나 딱 찍어 이거 누가 번복도 안 돼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왔다는데 구속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 내 것이 하나님 것이야. 그런 사람을 구원시켜야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켜야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지부를 구원시켜주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는데 여하튼 나머지 시간 다음에 할 때도 잘 들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하는 역사를 빼지 않고 이해할게요.